자, 안녕하세요. 네, 얼굴로 처음 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정환 교수입니다. 일반 생물학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좀 스터디를 해가지고 저희 단국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강의 영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시연을 해보고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얼굴과 같이 여러분들께 네, 강의를 할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일반 생물학 실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시죠. 좀 줄여볼까요? 예스. 자, 이번 주차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뭐 소방의 안전 교육도 했고 뭐 교육 다 했죠. 뭐 학습, 연구, 생명윤리, 그다음에 연구 노트에 대한 것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문헌 검색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헌 검색하면은 문헌이 뭐냐? 우리가 이제 사이언티스트로, 덴티스트로서 논문을 검색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검색해서 최신 지견을 파악을 해야겠죠.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한 20년 전 내용을 잘 모아가지고 논문에 나온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집필한 것인데, 우리는 최신견을 알아야지 환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 환자들한테 최신의 어떤 트리트먼트 할수 있겠죠. 그래서 최신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최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검색하느냐가 중요하고, 고생 능력이 곧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논문을 검색하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헌 검색, 논문 검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단국대학교 유업기념관 도서관에 들어가서 외부 이용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하기 위해서 아이디 기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지만 단국대학에서 계약된 어떤 사이트들에서 논문을 다운받거나 할수 있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다운받기가 어렵거든요.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 이용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걸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논문을 위해서 구글 학습 검색 사용법. 처음에 이제 구글 스칼라라는 걸 사용하게 될 텐데, 구글 스칼라는 일단 올 퍼블리셔, 모든 출판사를 다 검색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니까. 출판사가 뭐가 있느냐? 많은 게뭐 네이처, 사이언스, 엘즈비어, 그 다음에 뭐 셀스템셀, 이런 여러 가지 출판사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즉슨 검색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논문이 안 좋은 것도 검색할 수도 있고, 논문이 좋은 것도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검색을 다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 강화스 검색을 위한 활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이 URL을 따서 들어가게 되면, 네, 검색법이 나오게 되는데, 네. 자, 구글 스칼라 검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인용되는지 사이트 바이 인용이라는 걸 하는 것은 A라는 논문이 몇번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 사용되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 1000번 됐다. 이런 걸 쉽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르게 되면 내 논문을 인용한 사람이 어디 인용된 것이냐를 알수 있죠. 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서는 뭐다알수 있다고 하는 거고, 저장되지 않고 키워드 검색도 쉽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한번 검색한 논문을 내가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스타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내 서재, My Library한테 저장이 돼요. 언제든 내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매우 좋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논문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줘요. 구글에서 알아서. 얼마나 좋아요. 누르게 되면은 이와 관련 논문이 쫙 나오게 돼서 내가 논문을 타고 들어가서 좀 다른 논문들을 비교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뵐 인용 문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논문들을 서지를 통해, 서지라고 하는 거에서 프로그램에 모아놓고 이걸 논문 같은 거쓸때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 인용을 단다든지 레퍼런스 활용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쉽게 쉬운 시스템 다운표가 되어 있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걸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도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키워드를 더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논문의 저자만 기준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동향에 지지지 않도록 알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명한 연구자가 있는데, 이 연구자가 논문 쓸 때마다 내 구글 메일로 다 오게 해달라고 하게 되면 매일매일, 매주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스칼라 크롬에서 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연구자로서는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크롬에서 구글 스칼라를 쳐보면
구글 스칼라 아이고 오타를 해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네 처음에는 핫 이슈가 코비드-19니까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저널에서 이것도 다 CDC는 질병관리본부 뉴잉글 저널 메디슨 이게 이제 뭐 임팩트 팩터 50짜리 되는 저널이죠. 자마, 란셋, 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엘스비어, 옥스퍼드, 네이처, 와일리, 캠브리지, 메드리픽스라고 해서 출판사고 여긴 저널이고 거기서 나오는 코비드에 관련 논문을 쉽게 보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썼던 논문을 하기 위해서 뭐 하인드 림 제가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쳐보죠. 뭐 코비드-19이다. 쳐보면 쫙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anytime 뭐 2019년 이후에 된 걸 나와라. 그러면 15,000개, 4,000개가 뜨죠. 2020년도에 나온 거 하게 되면 15,000개가 뜨고 16년도가 하게 되면은 30,000개가 뜨네요. 그 다음에 뭐 페이턴트를 없앨 수 있고 예. 타이테이션도 없애라. 이렇게 하면 뭐 포함된 거가 포함되면 더 많아지고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 알러트 해가지고 내가 어떤 키워드 말 정해가지고 코비드란 말이 타이틀에 있으면 다 나한테 이메일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주에 한 번씩 이메일을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저의 라이브러리를 하기 위해서 제 어카운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 어카운트인데 비밀번호 적게 되고 이거 아닌가요? 엄마? 어? 다행이네요. 아이고 까먹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이고 네 하게 있어서 제가 다음번에 자 이거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이게 뭐였어요? 이게 아까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이 라이브러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 논문이 뜨게 되죠. 그다음 세이브 취소하고 싶다 이렇게 눌러서 쓰레기통에 딜리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고 마이 라이브러리에 그 다음에 이 저널이 있는데 만약에 또 제 논문 한번 찾아볼까요? 논문이 최근에 나온 게 Hydrogel for Tissue Regeneration 정화리를 쳐보죠. 뭐라? 얘를 구글 스칼라에 쳐보 마이 라이브러리 말고 여기서 쳐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던 얘를 내가 세이브할 수도 있고 인용하려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인용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다음 주에 알게 드릴게요. 그래서 각각 인용 프로그램 이름이고 누르게 되면 해당 인용 프로그램에 맞게 이제 서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나중에 인용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저장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cited by 내 논문을 쓴 사람이 인용한 사람이 어떤 게 인용된 것이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이용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들한테 say hello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출판사가 나와요. 출판사가 MDPI냐, Science Direct냐, Nature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Wiley냐, Springer냐, Sage Pub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널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고 이걸 보게 되면 또 이걸 클릭하게 되면 또 내 논문을 인용한 논문에 대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다운받으시죠. 네, 얘는 PDF는 PDF로 다운받아지는 것이고 HTML은 새로운 창이 열리겠죠. 이렇게 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것도 제 논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타고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저 여기다 late article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관련된 거 보게 되면 뭐 제 키워드와 제목과 비슷한 것들의 논문을 써놓게 되죠. 그래서 제 논문 제가 쓴 논문 다른 논문도 있고 이 중에 제가 쓴 논문인데 아니면 다르게 다른 인용된 논문이나 비슷한 논문을 추천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우리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안에서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버전이 다르게 5개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어디서 퍼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5개 버전이 나오는데 그 같은 논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스칼라 사용하게 되면 되시고 구글 하는 거 아시죠? 뭐 하이드로젤 앤 뭐 운드힐링 하면은 이 두 개 키워드가 모두 있는 걸 하는 거고 하이드로젤 뭐
but 마이너스였나? 이렇게 하면 뭐 운딜링을 없애는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 맞는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로는 NCBI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NCBI에서 운영하는 펌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펌메드가 뭐냐, 펌메드는 프리 리서치 엔진이고, 그 다음에 매드라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이게 미국의 United States National Library and Medicine NIH에서 운영하는, 미국 NIH에서 운영하는 이제 약간 바이오메디컬 쪽에 있는 저널을 모아둔 그런 걸 이제 펌메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펌메드가 펌센트럴이 있는데, 펌센트럴은 어떤 내가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곳이고, 펌메드는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펌메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펌메드와 앞에 다른 거는, 펌메드는 일반적인 모든 저널이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쪽만 정해져 있어요. 바이오메디컬 하면은 뭐 의학, 치의학, 간호학을 포함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뭐 특별한 뭐 다른 학문이나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나 이런 건 여기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펌메드를 사용해도 웬만큼 다 모든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펌메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펌메드라는 사이트가 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펌메드 들어가게 되고, 뭐 전원을 치면 되는 거죠. 아까 뭐 하이드로젤 티슈 리제너레이션 저자 뭐 정환리, 하게 되면 제 건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아이고 sorry 얘만 쳤까요? 얘가 엔드로 인쇄가 돼가지고 하이드로젤 티슈 리제너레이션이 엔드로 염색돼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겠죠. 얘의 장점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뭐 2열에 따라서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컨셉, 이런 주제들이 얼만큼 검색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보게 돼서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도 있네요. 이미지가 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스킴이나 피규어라고 한 건 논문에 나오는 그림을 말한 겁니다. 스킴은 진짜 어떤 카툰이죠. 카툰. 내가 그냥 카툰을 그린 것이고, 피규어는 그림이란 뜻으로 내가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서머리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네, 아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뭐 search term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행동했던 recent activity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저널 명이죠. 저널 명이고 2020년도에 나왔고 4월달에 나오고, DOI라는 거는 이 저널에 이 논문에 해당되는 약간 번호 같은 것이에요. 이 번호를 치게 되면 구글 크롬 사이트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자 명이 나오고, 저자 인포메이션이 나온 다음에 제목이 나오고,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요약문이 나오고, 또 얘에 대한 자세한 걸 알고 싶게 되면은 얘를 누르게 돼서 들어가서 원문을 다운받든지, 그러면 이제 이건 Eye of Science라는 출판사에서 말한 거고, 이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운받아서 논문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돈 내라고 하는 거 같네요. 안 되는 거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논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NCBI에 넣게 되면 찾을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가 Science Direct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Elsevier라는 가장 큰 출판사가 있는데, 저희 논문 나오는 여기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제가 만약에 뭐 또 하이드로젤 덴탈 머티리얼 쳐볼게요. 쳐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제목, 앱스트랙 모든 거에서 검색되는 게 다 나오는 거고, 뭐 어드밴스 리서치 가게 되면은 뭐 타이틀만 할 거냐, 어썰만 할 거냐, 이어만 할 거냐, 이걸 다 정할 수 있어요.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소팅할 수 있는 것이고, 논문 선택 결과 중에서 2021년에 나온 것만 리파인 해라. 5,000개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20개로 줄죠. 두 개로. 이렇게 하면 370개 되고. 그 다음에 아티클 타입이 리뷰. 리뷰라고 한 것은
그냥 실험 결과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험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교과서처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서치 아티클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인사이클로피디아는 그런 거죠. 백과사전식으로 된 거, 북 챕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거 두 개를 많이 보고요, 많이 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나는 뭐 최근 트렌드를 알려면 리뷰를 보면 되고, 내가 직접 연구를 알고자 하는 거는 리서치를 하게 되고, 리서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줄어들죠. 그 다음에 뭐 해당되는 재료, 해당되는 그런 이 키워드를 가진 것 중에서 어떤 논문에 나오고 있느냐, 저널이, 저널이 Material Science C14편이 있고, Biomaterial 4편이 있고, Dental Material 4편 있죠.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만 소팅이 돼가지고 Dental Materials 안에 있는 2021-2020년에 나온 하이드로젤과 관련된 거 논문이 리서치 연구 논문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씩 들어가서 뭐 Dental Materials 제가 자주 내는 저널인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걸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논문을 읽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백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글 스컬러를 이용해서 서지 내 서재를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만약에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뭐 코비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할 때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갔나? 여기서 어디 서치 팁이랑 이거 팁을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는 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쉬운 거죠. 뭐 연도를 적는다든지 어서 적는다 이런 게 있고, not and or 적는다. A와 B 키워드를 둘 다 하게 해달라. 또는 A는 하고 B는 하지 말아달라. A 또는 B. A, B, A, B 둘 다 되는 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heart attack 또는 myocardial infarction and diabetes. 근데 캔서는 아닌 거. 이렇게 식으로 복잡하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는 간단하게 heart attack, myocardial infarction, diabetes, minus cancer. 그 end를 안 넣어도 그냥 우리가 그냥 블라블라 하게 되면 end를 인식하게 되고, or만 넣게 되고, 내가 안 할 거는 제외할 거는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팁을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대한 검색의 팁이고,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 했는데 차이나 단어가 뺀 걸 해라 그러면 코비드 마이너스 차이나 하게 되면 붙여야 되더라고요. 붙이게 되면 코비드 중에서 코비드 논문 관련 중에서 차이나가 그 타이틀이나 앱스트랙 요약문에 없는 것만 나온 개수가 314개다 라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홈워크는 사이언스 다이어트에서 코비드 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리서치 논문을 관련된 논문 중에서 리뷰 말고 리서치 논문을 수집을 5개 하세요. 아무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한 이후에 5개를 구글 스컬라 마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게 됩니다. 하시고 캡처를 하나 하세요. 1번 파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글 스컬라 마이 프로파일을 작성하세요. 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캡처를 하세요. 2번 파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과학자 찾아서 팔로잉 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2명을. 그 다음에 어럴트 화면을 캡처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3번 파일 돼서 1번, 2번, 3번을 역시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거는 1번은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리고 2번, 3번에 관련된 것인데, 구글 스컬라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서재를, 나의 어떤 프로파일을, 그 다음에 사진 입력하고 이름 입력한 다음에 소속을 뭐 단국대학교 덴탈스쿨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단국대 아이디를 이용해서 베리피드를 하고 키워드를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논문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쫙 내 논문들에 대해서 논문들을 라인업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해당되는 사이테이션 인용 지수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이테이션 1000개 정도 됐네요. 그 다음에 나의 코어서 나의 저자를 에디팅 추가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구글 스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만약에 팔로잉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정환 사람이 내 논문만 내 논문 냈을 때 내 이메일로 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 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몰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연구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된 논문을 논문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좋은 논문이 나온 거를 우리가 딱 보게 되고 내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그 어럴트 뉴스처럼 오기 때문에 이 논문 냈네 하고 딱 클릭해서 논문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스칼러 어러트를 뭐 키워드로 향하면 되고 이런 내가 팔로우업하는 어떤 저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제 아까 어디 갔나 제 구글 스칼러 가볼까요? 이렇게 되게 돼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코비드 뭐 쳐가지고 아까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나온 그런 것들 중에서 리서치 아티클만 리뷰 말고 아티클만 내가 이걸 누르게 되면은 서재에 들어가게 되겠죠. 서재에 마이브러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섯 개가 떠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 걸 안 들어갔네요. 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정환을 찾고 싶다 구글 스컬러에서 뭐 일단 프로파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해서 뭐 이름이나 소속 관심 분야 이메일 홈페이지를 다 해서 퍼블릭 하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까지 해서 세이브를 하시게 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정환리 구글 스칼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할 게 뭐 이 사람이 뉴 아티클 하시면 돼요. 사이테이션은 복잡하니까 이거 하게 돼서 이메일을 뭘로 할 것이냐 전화하게 되시면 메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람 논문 쓸 때마다 오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또 과학자가 뭐가 있어요. 스티븐 잡스 해볼까요? 잡스 말고 뭐 야마나카 신지 신야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사람을 하게 되면 신야 구글 스칼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팔로우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엄청난 지금 사이테이션을 보이고 있죠. 거의 6만 회가 넘네요. 2015년은 2만 회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매우 논문 연구에 많이 하시는 분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의 팔로우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의 어럴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중에 쿼리가 아까 하나 해볼까요? 얘를 팔로우업 해봅시다. 팔로우업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가서 프로파일을 어러트를 보게 되면 어러트 뜨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한 명 두 명 있는 거를 저한테 캡처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마이 프로파일 작성한 거를 캡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구글 스컬러 마이 라이브러리에 논문 추가한 5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마이 프로파일이고 마이 프로파일 하고 이제 팔로우업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온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어럴트를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논문에 대해서 어럴트를 해놨죠. 그래서 이 캡처 화면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문어 검색 어떻게 하는 게 되느냐 하게 되시고 이번에는 주제를 코비드 바이러스로 해서 코비드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문과 그런 것 한번 살펴보시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이번 주까지 하고 숙제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역시 금요일 12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